왼쪽 눈 감고 오른쪽 볼 찌르게 안 된대. 입술 색깔 너무 예뻐? 안녕하세요. 휴닝카입니다. 저희 아웃 촬영 티저가 나왔더라고요. 아, 티저는 다들 보셨나요? 옷은 누가 봐도 훈련이 아니라 그냥 꽃이죠. 아마 일단 속초에서 찍었을 거예요. 이게 재밌게 찍었습니다. 네, 처음이 LA였고 LA에서 죄송해요. 순천이네요. 속초에 순천 착각했네. 오피스 어택에서도에 대해서도 또 얘기해야죠. 좀 준비를 좀 많이 하긴 했어요. 리허설을 그 층에서도 하기도 했고, 사실 그 리허설 할 때 저희는 그층 처음 가봤거든요. 진짜 딱그 사무 공간인데 정말로 쾌적해서 놀랐습니다. 그 후에 촬영한 것도 있더라고요. 그 엘리베이터에서 아 우리 멋있었다 하면서 이렇게 한 것도 있고, 되게 멋있게 찍었어요. 휴닝아 너 너무 양 같아. 미미미 무시해. 어디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네. 아 무슨 소리지? 계속 저 너머에 누군가가 보이는데. 몰봐요. 무슨 일이야? 나 뭐하는 예상? 이거 껴도 돼요? 지금 주방에 파란색 이렇게 있는데. 모아 안녕. 고마우셨어. 하이브 인사이트. 아 아니 하이브래. 뭐지? 무법자? 무법자. 무법자 지금. 그렇구나.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바이바이. 네 그렇습니다. 귀엽네요. 파란색 이렇게 꽂고. 지큐. 그쵸. 뭐 지큐 촬영했는데 또 이게 첫 단독 화보 촬영이잖아요. 이제까지 단체 화보 촬영을 했는데 첫 단독 화보 촬영이어가지고, 그래서 좀 감량을 좀 했던 걸로 기억해요. 화보 때문에 첫 화보여가지고 신경을 좀 많이 썼어요. 지금은 좀 많이 먹었는데 나 이제 화보 끝나고 나서 이제 풀려가지고 먹었어요. 엊그저께도 수빈이 형이랑 아이스크림 먹어가지고 맛있다. 여러 컷이 있었죠. 개인적으로 그 뒤보는 컷 되게 멋있게 나온 것 같아요. 뒤보는 컷이랑 눕는 컷, 그리고 배 나오는 컷. 생각보다 괜찮아가지고 놀랐어요. 이게 옷이 좀 작아가지고 이게 포즈를 이렇게 잡는데 배가 살짝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 어쩌지 했는데 막상 보니까 낙지 않더라고요. 왼쪽 눈 감고 오른쪽 볼 찌르게 안 된대. 입술 색깔 너무 예뻐? 포토타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머리가 라면 같으니까. 아니 그냥 날개 할게. 날개. 그리고 아웃 촬영 때 한 포즈로 하겠습니다. 아웃 촬영 얘기도 나왔으니까. 어 민망. 때려본 느낌인데 못하겠다. 너무 아웃 촬영 그 좀 두둥장을 해서 되게 매서운 느낌이 있는데 지금 째려봐도 너무 귀여운 느낌인데. 내 입으로 얘기할 게 좀 그렇다. 그렇습니다. 해서 힐링의 VM을 여기에서 나중에 보시다.
나중에 보고서 봅시다. 안녕!